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사미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구해주소서. 사자처럼 이 몸 물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도 구해주는 이 없나이다. 주님, 제 의로움, 제 결백을 보시고 제 권리를 찾아주소서.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끝내시고 의인들은 굳세게 하소서.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시나이다. 하느님은 나의 방패, 마음 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하느님은 언제든 진노하시는 분. 말씀이신 하느님의 찬양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 저분은 틀림없는 메시아시다 그렇게 평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니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있느냐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가두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또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람입니다. 그들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또 내가 옳다 이렇게 선입견을 정해놓고서 그 이상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저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나는 무조건 옳은 거다. 우리가 무조건 맞았고 저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도저히 옳고 그름을 구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양심의 부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도 평상시에 양심을 속이는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서 옳은 것을 보고도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부재가 어떻게 변하냐면 양심 불량으로 변합니다. 양심이 불량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합당한 말을 해도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고장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건데 이거는 그릇된 확신입니다. 그릇된 확신.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반드시 자기는 옳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 그런 사람들은 뭐 보통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고 또 양심불량인 사람들도 어느 날 양심에 다시 또 불이 들어와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바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입견도 가지고 있고 양심도 고장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자신들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그런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성전 경비병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차마 양심이 꺼려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야 너희 왜 예수님 잡지 못하고 돌아왔느냐? 여태까지 그분처럼 하시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다 옳은 말씀이고 사람들도 다 예언자로 훌륭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잡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니네도 속은 것이냐? 속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은 몰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유명하다는, 그 저명하다는 학자도 아니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너는 유대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또는 성전의 대사제들처럼 자기가 잘못된 거 분명히 알면서도 그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그릇된 언행을 일삼고 또 자신들이 직접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매도하는 그런 그릇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남들은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아직도 세상이 살만한 것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저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또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성심껏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 세상이 살아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방향만 조금만 바꾸면 그 성경의 말씀이 옛날 예수님 시대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들이 저지르는 일들이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두 말 없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본보기를 본받으면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모든 문제가 있고 또 성경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만이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치고 또 우리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뭐 많은 분량을 읽어야 될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미사에 참여할 때 그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그 성경 분량만이라도 정말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되새기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나 자신과 지금 내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추어 보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맞들이고 또 그 성경을 잘 찬찬히 잘 읽음으로써 좀 더 오늘 하루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